요거는 이제 박지성 체조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비대면 수업하실 때도 애들 힘들고, 사실 선생님도 힘드실 때는 그때 수업이 2시간 계속된다는 중간에 보이도 같이 다녔어요. 또 학부모 연습 때도, 교사 연습 때도 2시간짜리 연강일 때는 중간에 쉬고 요걸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2호 2호 앞으로 2호 2호 옆으로 제목이 뭐라고요? 박지성 체조로 검색하시면 강의 때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지성 체조로 하면 돼요? 네, 박지성 체조라면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이게 네, 여기서 신체 학습, 그 애들은 어쨌든 특히나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에게 설명은 5분 이상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단어 같이 읽은 다음에 나와서 바로 시키잖아. 그리고 건방 먹이고 유튜브를 왜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막 그 말하자면 이런 애들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직 가면 선생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오.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오. 다 같이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오.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미치겠는 거야. 선생님 수업 막 좀 주도 귀를 두릴 뚫냐?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선생님? 뭐 좀 진득하니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 지금 현재의 학대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야. 응? 아니, 그냥 쓰고 막. 그러면 애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쳐다봤네. 이게 뭐냐? 애쓴다. 우리 재밌게 해준다고 애쓴다. 가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깜짝 놀란, 전교에서 가장 공부 안 되는 애들을 제가 수업을 했는데, 걔네들이 어느 날 저한테 교실에 있는
스티커. 아. 알파벳 스티커. 선생님, 어? 이거 봐라. 선생님, 이거 저희들이 좀 해도 돼요? 얘네들이 천호중학교 2학년 꼴찌하고 꼴찌에서 둘째 같이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단어,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아. 알파벳 스티커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재밌어해? 뭘 시켜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 이건 또 뭐야? 이 아이들 덕분에 뭘 발견하게 됐어요? 아, 아직도 촉각이 발달해 있는 애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이 소개를 하고서 특수반 선생님이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뭐 구정을 만드는 건데 걔네들이 그거 두 시간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과를 철학 철학 차를 이만큼 해가지고 걔네들도 집중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뭘 해도 5분은 집중이 안 된다고 했던 애들인데 두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성과를 만드는 게 차를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뭐가 발달해 있어? 촉각이 살아있다.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창신동 나가서 문구점 가서 알파벳 스티커라는 스티커는 다 샀지. 아직도 집에 남아있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스티커를 샀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무슨 페이퍼? 다 드셨어요? 책상에 쓰세요.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거기 이제 그 별 단어 있잖아요. 그날 배운 핵심 단어. 단어를 여기다가 써보게 하는데 가로 세로 퍼즐처럼 하게 합니다. 퍼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건 안 되고 가로로도 쓰고 세로로도 쓰는 거예요. 거기 단어를. 그 중에 선생님들 그 여기다가 다섯 개만 써보세요. 다섯 개. 가로 세로로. 검정색이에요? 네, 거기 그 그림 사전에 나온 단어 세 개를 단어 다섯 개만 그려보세요. 그리고 특히 활동의 마무리로 소감을 받으실 때 애들한테 이거 나눠주시고 애들아 이번 시간에 뭘 배웠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여기다가 오늘 수업은 뭐뭐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래? 그러면 아주 수업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종이 위에 새기지만 사실은 뭐에 새기는 거다? 머리, 그 뇌에 새기는 거다. 예. 이게 상당히 집중이 되죠? 예, 애들은 또 이렇게 삑사리라고 그래. 이렇게 찍 해가지고 나갈까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벌써 다 하셨어요? 오케이. 예. 와. 예. 그래도 되고 이걸 한 거를 사진 찍어서 바로 카페에다 올려놔야 돼. 그럼 화면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애들이 서로 작품을 요는 무엇이 중에 소속감과 자존감이 있는데 애들 한 걸 바로 여기다가 화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역시 나는 창신동 매니아야. 창신동에 어떤 그 레이저 포인터 있죠?
이게 2,000원이 팔더라고. 도매상이라서. 그래서 2,000원짜리 10개 샀어. 그래서 애들한테 하나씩 펜을, 레이저 펜을 쥐어주고 읽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 있네. 어? 아니, 이거 오늘 소감문을 벌써 쓰셨네. 여기 이렇게 놓고 이제 선생님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럼 다 레이저 포인트로 대기하고 있어. 대기. 바깥에 있어야 돼. 그래, 힐. 그리고 힐 읽으면 제일 먼저 갖다 대는 애한테 뭘 줘? 건빵 안 주는 거야. 건빵. 안 지나 서나 건빵. 힐. 그러니까 애들이 손가락으로 이것도 레이저 포인트. 이게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막 왁자지껄 했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나눠드린 요겁니다. 요거. 레이저 포인트로 막 하는 거는 남학생이 좋아할까요? 여학생이 좋아할까요?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역시 기다린 남자의 몫이다.